좋아하는 중고 여기 붙이면 돼요? 네, 홈 원정 중에도 하나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스페셜 중에 하나 골라주시고 둘다 좋은데? 둘 다 하나씩 이거 뭔가 약간 멋있어가지고 세지 강해진 느낌이 듭니다. 나도 이거 한번 입어보고 싶어. 못 입어봤어요? 네. 아 그래도 차원에서 입을 건데 Gold. Why? I like it. Black. Looks sharp. Blue. This one, this is my best fitting jersey. And then this one. This one's sweet. Anything with gold, I think, looks good. Gold, gold. How about this one? That's Koo Chang Mo right there. And Yongsoo. I mean, they look good wearing it. But... And she got it.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 차이 있어요? 아니 없어요. 오늘은 없어요. 이거 예쁜 것 같아요. 공룡으로. 유니폼 이유는? 귀여워서. 오케이. 나도 붙이려는데. 단추를 만들어 주셨네요. 저 입었던 거 기억나세요? 저 이거 데일 본 거 있었어요. 못 갔었어요. 단추는 원래 두 개다. 왜 드래프트 인증 골랐어요? 장모가 좋아가지고. 안 입어봐서 아니에요. 그것도 있지. 나 이거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이거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. 내가 안 입은 것도 아 태그 이쁘다. 이거랑 이렇게 도구리 도구리는 내가 안 입는 이유가 뭐였지? 도구리가 벌크업했다고 나한테 충무봉 벚꽃 태그. 저도 충무봉 벚꽃 태그. 이게 제일 이쁘지 않나?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. 이거 입었던 거 있었나? 기억나죠? 5년 전. 와, 6년 전? 저 아직 집에 있어. 올해 한번 입는 거 아니죠? 에? 경기 때 한번 입는 거 아니죠? 저거요? 네. 오, 진짜요? 네. 진짜 저걸 입는 거예요? 신인 드래프트 데이 하잖아요. 네. 그때 저희가 입는다고요? 네. 초심으로 돌아가 초심이네 진짜. 이거 두 개. 이유가 있을까요? 제 스타일이. 드래프트 유니폼 입는 거 저요? 네. 저 입으라고요? 저 입는다고요? 저 도구리 할게요. 도구리 저희 처음 입었을 때 사람도 엄청 그때 제일 아마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좀 좋은 기억도 있고 귀여워가지고 도구리. 준수 선수는 왜 도구리?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 갖고 싶은데 전 없네요. 이거는 입었던 기억나요? 네, 저 이거 받았어요. 저. 19년도 드래프트인 갖고 있어요. 저 집에 있을걸요? 아마. 와, 나 진짜 밥 안 먹는데 한번 먹으러 왔다가 이제 뭐 다 이쁜데? 하나만 하나 걸면 민혁아 이거 해라. 충무공 하겠습니다. 아 나도 충무공. 충무공. 내가 이유. 또 훈련소 충무부대 나왔을 때. 정식 부사다. 충무공이 제 간지가. 진짜 정식 부사다 나왔다니까 훈련소. 충무부대? 형 어디가 어디가? 난 준이 형. 귀여워. 귀엽고 잘 만든 분이. 단추에다가 넣었지. 너 아침 시험 잘 봤지. 나 충무부대. 근데 아니 근데 그게 좀 가해야지. 다 입은 데 티에 뭐 골랐어? 마틴이 황금색. 마틴이 내가 홈런 치면은 우영우 세레머니 하자 그랬는데 싫대. 마치더니 투더니. 헤이 투데이 세레머니 오케이? 예. 이거 투데이 이거 오케이? 예. 안 해? 야 그럼 이걸 빌리 유리트맨 리드 오프 홈런. Our best one? Whatever one we win in. Okay. 아, 나 이게 제일 이 유니폼이 제일 좋다 이거. 아, 이 유니폼이 제일 좋네. 아니 우리 잘생긴 창모를. 그거 해도 돼요? 형 며칠 전에 내가 이거 구창모 드래프트 때 영상 봤거든요. 뭐 촬영하면서.
진짜 연결되라 진짜. 지금 이거만 봐도 저는 미니 형 봤거든요. 미니 형 봤어. 난 요거 해야겠네. 아주 그냥 귀엽네. 난 유니폼을 고른 게 아니라 창호 얼굴을 고른 거예요. 귀여워서. 저는 왜 그런가? 원정 유니폼 옛날부터 좋아했어. 그치 역시. 요거랑 요거. 어 그러면 이 세 개는 좋고 나머지 일곱 개랑 여덟 개는 별로다. 아니죠. 여기서 조금 더 좋아하는 건 이제 세 개랑 나머지가 별로다. 나머지가 별로다. 이것도 좋아요. 나머지 여섯 개는 별로다. 그리고 또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. 주니어 별로야? 제가 주니어가 아니기 때문에. 민우 선수 주니어 골랐는데. 네? 입고 한번 잘 건졌었잖아요. 아 그것 때문에 제가 투표한 거예요. 이거랑 도구리는 아 임팩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 붙여도 돼요? 당연하죠. 네. 붙이는 이유를 한 번씩 말해주세요. 박권 유니폼. 이유 이쁘잖아. 주니어 유니폼. 이거는 이거 캐릭터가 좀 귀여워가지고. 이거는 한 번 더 안 입어봐서 그냥 입어보고 싶어서 꿈이랑 원정 하나씩 붙이게. 기본이니까. 기본이 최고다. 네. 오케이. 어? 어 뭐야? 이거요? 저희 드래프트 안 했어요. 데이도 안 했어요? 네. 한 이거요? 네. 뭔가 느낌이 좀 새로울 것 같아요.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그 입장이었는데 그 앞에서 이거 입고 시합되니까. I mean our basic home one's probably great. I do think the black looks good. We should wear the black on the road. We look bigger when we wear black.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. 대한민국 마크가 들어가 있어서. 애국심이라 해야 돼. 이거 기억나요? 아, 이 인품이요? 네. 네, 기억나죠. 보관하고 있어요? 있죠, 집에 있어요. 걸려있어요, 이거. 액자에. 그럴 것 같아요, 이거 입고 방금 뛰면. 처음 입는 거예요? 아니, 제가 살면서 이렇게 줄무늬 유니폼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용수한테 왜 안 붙여줘요? 스포츠워드 상관없어. 개꿀. 안 붙인 게 낫지 않아요? 아. 야, 최애 유니폼. 옆. 도구리 많이 할 것 같은데. 도구리. 이유 바람이야. 저희 가족들이 좋아하더라고요. 아~ 시즌 끝나면 꼭 가져오라고.